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할 수 있는 쉐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경문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 쉐마를 비롯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유월절 규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장자의 성별 규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율법 복종 규례를 양피지에 기록해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 이마와 왼팔 위쪽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유대인 남자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세 차례 기도 시간에 경문을 착용하고 기도하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경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자지간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애굽, 40년을 지냈던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들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은 생명의 떡, 하늘 양식, 주의 만나, 신령한 음식 등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 그리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지 둘째 달부터 신광야에 내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로부터 밤에 그리고 이슬 위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매일 하루치 일용할 양식, 즉
한 사람의 한 오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 즉 한 사람이 두 오매를 거두어 안식일 식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용할 양식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둔 불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의 만나를 거두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은 안식일에 굶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둘째 달부터 신광야에 내리기 시작했던 만나는 그 후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 내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번째 진을 친 길갈에서 소출을 거두기 시작하자 마침내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요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에 의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뱀과 정갈만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양식 만나로 먹이셨는데 호렙산,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던 그 밤에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쉬지 않고 내려주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특별히 그 다섯 곳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 한 호메를 금 항아리에 담아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넣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 세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며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며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즉 애굽은 농업 용수를 나일강으로부터 끌어오기 위한 관계 시설을 만들어 이를 통해 원활하게 물을 공급했는데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애굽과 다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은 첫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인간의 큰 노력 없이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셋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땅을 지켜보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들에 풀을 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천수답입니다.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간이 물을 얻기 위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을 일명 하늘바라기
천둥지기 땅으로 불렀습니다. 즉 물꼬를 하늘에 대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는 9월 중순에서 10월에 내리는 비로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 수확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위해 농사에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비가 올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들의 풀이 자라게 되므로 사람과 가축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와 애굽 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라 할 수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와 헌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은 레위인들이 사용하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째에는 제21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성경 속 11조 이야기를 통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경 속 11조의 시작은 롯 구출 작전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쟁 승리 이익 중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습니다. 레위기에도 11조가 언급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11조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기록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한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역대야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느헤미야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일조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원은 선택이지만 십일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진 자가 안식년에도 빚에 대한 근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것을 염려하시고 안식년에는 안식하고 안식이 끝나면 열심히 일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식년의 규례인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면제년이므로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않고 모두가 쉬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제의 의미에는 빚의 완전 탕감이라는 의견도 있고 빚의 일시 면제의 의견도 있는데 무엇이든 빚을 준 사람, 즉 채권자의 희생이 따릅니다. 신명기 15장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안식년의 규례, 즉 면제년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형제를 반드시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빚을 줄 때도 이자 없이 주어야 했고 넉넉히 구워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면제년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면제년이 가까이 올 때 형제에게 인색하여 빚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언제 어디서든 가난한 형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어서 안식년의 두 번째 규례인 종의 해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다 해도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종과 같이 되었을 때는 6년 동안은 그를 부리지만 7년째에는 그를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때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쓸 것을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의 해방에 있어 예외적인 규례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래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부의 분배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8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와 가나안 일곱 족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정해진 곳으로 도피하여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성읍을 일컫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그 성읍 장로들에 의해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한 예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머물러야 했을까요? 이에 관한 규례도 주셨는데 바로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가면 살해당한 이의 친족에게 보복을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가나안에는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세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있는 세 곳은 로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 길라앗 지역의 길라앗 라못, 므낫세 지파 바산 지역의 골란입니다. 요단 서편에 도피성이 있는 세 곳은 납달리 지파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전 지역 어디에서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 약 48km 이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도피성 제도는 크게 보면 우리 삶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2장에서 2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애굽 그리고 아말렉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명기 26장에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감사제사를 드릴 것과 매 3년째 드릴 11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여러 규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통한 진정한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웃사랑이 담겨있는 규례는 첫째,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를 찾아주고 돌보아 줄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둘째,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종을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셋째,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과 고리대금을 금지할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어서 제사장 나라 규례 가운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규례를 살펴보면 첫째, 가난한 이웃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도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둘째, 매일의 양식을 만드는 필수품인 맷돌과 추위를 막는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과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유로움이 되리라. 셋째, 가난한 이웃을 보호하고 그날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넷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밤모퉁이 일부를 남겨둘 것과 셋째 해의 십일조를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쓰라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뭣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제사장 나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까지를 그리고 매들이 끝났을 때엔 시편 78편 38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때린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39대 매를 친 이유는 혹시 착오로 40대를 넘길까 하여 오히려 39대에서 멈추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든 규례와 법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보배롭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7장에서 2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모아평지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성경지리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 62km 지점에 세겜이 위치해 있는 비옥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마주보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심산은 자르다라는 뜻으로 해발 867m이며 세겜 골짜기의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햇볕을 받아 숲이 울창한 산으로 축복과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벌거숭이산이라는 뜻이며 해발 925m로 그리심산과 마주보는 북쪽에 있고 벌거숭이산이자 바위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로 흐르는 골짜기 와디 나블루스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두 산 사이의 골짜기 특히 남동부 끝에 있는 골짜기는 상당히 협소하여 그곳에서 번갈아가며 응답하는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할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발산에서의 감사제사입니다.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돌다를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시행됩니다. 에발산에서의 감사제사에 이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 먼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여섯 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여섯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12번의 저주의 말씀에 12번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확실하다, 진실로 거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 경고의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이유는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를 경고해주는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강한 결심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제사장 나라의 긴 미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40년 만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에게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는 레위기 26장의 말씀보다 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출애굽 세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나 세대가 들은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 세대들도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출애굽 세대가 받은 징계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모두 무서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경고는 개인이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먼저 그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호렙산 그리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전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와 쌍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의 자손들인 만나 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이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우레와 번개와 산 위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자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만나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형태로 훨씬 친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아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객과 종들 앞으로 태어날 자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즉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화를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처벌받는 그 자체보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경고의 말씀은 이후 남유다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모두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 예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모세의 역사 특강 주제는 율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만나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모세가 율법은 한마디로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늘 새롭다고 정의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쉽게 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느보산이 있는 아바림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두 달에 걸친 그의 역사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 이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볼 때 모세의 당부가 율법 교육의 현장이 되는 모습을 다섯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셋째,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넷째,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남유다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할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모든 유대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의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의 이 모든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장에서 34장과 시편 90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모압평지,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느보는 높다라는 뜻이고 비스가는 뾰족한 곳, 높은 곳,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느보산은 사해 북동쪽 9km 지점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으로 사해 해수면에서부터 대략 1200m, 지중해 해수면에서 789m 높이의 산입니다. 그리고 비스가는 요단 동편과 사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바림 산맥 북동쪽 기슭의 높은 봉우리로 아바림 산맥에 속한 느보산 서편의 산 혹은 비스가 정상을 느보로 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처럼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세상에 모세만큼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고 장례위원장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 120여만 명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장례위원장은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담은 내용이 바로 모세의 시편 90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까?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시간과 연결지어 말합니다. 인생은 티끌이요 한순간의 꿈이요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인생에게 천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노년에 더 멋졌던 모세의 생이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였던 광야 시대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개막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딤과 여리고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라합 그리고 두 정탐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는 첫째,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바쁜 전쟁 중에도 끝내 모세우경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정도를 걸으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뽑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모세 없이 본격적으로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에게 전쟁 양식을 준비시키고 3일 후 출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선봉대에 설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에게 늘 불평을 했었지만 훈련받은 만나 세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녀들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 멋진 만나 세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선봉대를 통해서도 용기를 주시며 가나안 정복전쟁에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가나안 서편 땅의 가운데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고 공성전을 통해 그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때를 교훈 삼아 여리고성 정탐에는 두 명의 정탐꾼만을 파견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봉착합니다. 40년 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가나안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정탐을 통해서가 아니라 라합을 통해 가나안 거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라합의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거민들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40년 전 출애굽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과 옥까지 이기고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 공성전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무사히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두 정탐꾼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탐복구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사람의 정탐복구는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탐은 믿음 있는 사람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먼저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고 함께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요단강, 아담, 할례산, 길갈, 그리고 여리고 평지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요단강과 아담, 그리고 길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아래로 흐르는 것 혹은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 훌레 호수를 거쳐 갈릴리 호수로 이른 후 가나안 지역을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강의 전체 길이는 약 130km이지만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대략 320km가 넘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지만 우기에는 물이 범람합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수심이 90cm도 채 되지 않아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걷거나 헤엄쳐서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 중간중간에 겨우 건널만한 나루터가 있어 그곳을 통해 강 좌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나세대가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우기가 끝날 무렵인 4월에서 5월 사이였기에 그때는 강물이 많아 강을 건너는 것이 무척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해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만나세대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단강 도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단강 도하 계획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고 만나세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놀랍게도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치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며 염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만나세대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때 약 4만 명가량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대로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며
강물이 쌓였다고 기록된 아담 성읍은 붉은 흙의 곳이란 뜻의 요단 동편 사르단 부근에 있던 성읍으로 요단강 도하 때 요단 강물이 멈춰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과 얍복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여리고 북쪽 약 25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요단강을 건넌 만나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만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한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교육이 출애굽 세대와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만나 세대가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각 지파에서 선출한 12명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12개는 요단강 가운데 기념으로 세우고 12개는 가나안 입성 첫 수경지인 길갈에 세워 요단강 도하를 기념했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길갈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길갈은 요단강에서는 약 16km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 5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을 실행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할례 행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방식도 애굽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유월절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고와 땀의 대가로 얻게 될 소출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궤 안 항아리에 두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여리고, 아이, 스바림, 아골골짜기 그리고 베델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라합, 아간, 만나세대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에 위치하며 요단 동편에서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교통의 요지이며 요단 서편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 공성전을 택한 이유는 여리고성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제1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은 당시 교통과 무역과 군사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에 여리고성은 베냐민 지파에 분배되는데 그때에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신약시대에 헤롯이 이곳보다 조금 위쪽에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겨울궁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공성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리고성 전쟁 수행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는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전술을 주십니다. 바로 제사장 7명이 7개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서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후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은 칼과 창이 아닌 소리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공성전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사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가장 어려운 전쟁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수성전을 치르는 쪽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물량과 준비가 필요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공성전은 쉽지 않은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철통경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로 무너진 것입니다. 소리의 힘, 즉 심한 공명으로도 실제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1850년 프랑스 앙제 다리의 붕괴나 1940년 미국 워싱턴의 타코마 대교의 붕괴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공성전을 승리로 이끈 후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고 성 안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멸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 그의 가장을 살리고 여리고성 제거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히엘이 명령을 어기고 성을 건축하다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두 번째 공성전으로 아이성을 택합니다. 아이는 폐허, 황폐해진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북서쪽 약 18km, 해발 800m가량의 고지대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지역에 튼튼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나안 중부 고지대에 있는 아이성을 두 번째 정복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앞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 공성전이 여리고성 공성전보다 훨씬 수월할 것으로 여기며 3천 명을 투입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공성전의 패배 원인을 자세히 찾아보니 안일한 정탐꾼의 보고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치고 감춘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벌한 후 다시 아이성 공성전을 개시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용사를 동원해 세 가지 전략을 펼쳐 승리합니다. 첫째, 매복 전술입니다. 둘째, 유인 전술입니다. 셋째, 협공 전술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한 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비롯해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번에는 여리고 성 공성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만나 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갈, 기브온 그리고 만나 세대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정복한 성읍들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기브온 주민,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31명의 왕 그리고 만나 세대입니다. 오늘은 기브온과 아얄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산에 속해 있는 작은 산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9km에 위치하며 아이성에 인접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7족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아이성보다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상승세에 기가 눌려 가나안 동맹보다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판단해 화친 조약을 위해 전략을 나름 완벽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들어왔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위해 세운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온 사신들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신분 위장을 위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주도 면밀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일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기브온과의 관계를 다시 결정합니다. 일단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지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 긷는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기브온의 우상 숭배나 악한 가나안 풍속이 행여 이스라엘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막에서 일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즉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묵, 라기스, 에글론은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2만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행군하여 새벽에 도착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태양이 지지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때까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고 아모리 족속 5개 동맹국이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아얄론이라는 곳입니다. 아얄론은 사슴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아모리의 성읍입니다. 이곳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전쟁 중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이 지역은 단 지파의 땅이었다가 이후에 레위 지파 그핫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은 먼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허리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을 쳐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가나안 내에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연합전선을 펼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차례대로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점령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략과 전술을 이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전쟁에서 참고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의 요단 서편 점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도착해 길갈에 진지 구축했습니다. 둘째,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셋째, 가나안 남부 지역인 아모리 족속 다섯 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남부 지역 주요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넷째, 남부 지역 정복 전쟁 후 길갈에서 진지를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다섯째,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여섯째, 가나안 정복을 1차로 끝낸 후 요단 서편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지만 그때까지 가나안 서편에서 빼앗은 31개의 성읍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블레셋, 그술 등 미정복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지역,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서편지역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갈렙, 안나세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중 매우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친교 혹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혹은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레헴 남서쪽 19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오래된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물이 풍부하고 포도 재배의 최적인 지역으로 갈렙에게 분배되었고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헤브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게 된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둘째, 그 후 500여 년이 지나 갈렙이 그의 선택권으로 요구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셋째, 갈렙대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나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후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지파가 실질적인 장자지파가 되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인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면서 땅 분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갈렙을 지나 다윗 때에 안전하게 성취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스스로 헤브론 땅을 선택했지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나세대에게 땅을 분배한 방식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인구조사 후 숫자대로였습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 단계는 책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위한 책임자로 아무나 혹은 여호수아의 측근들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3단계는 제비뽑기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만나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뽑기로 분배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한 땅의 분배는 3단계로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1차 분배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였는데 그때에는 모세의 주도하에 르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둘째, 2차 분배는 요단 서편 땅에서의 첫 번째 분배였는데 이는 길갈에서의 분배로 갈렙의 헤브론 땅 선택에 이어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므낫세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4단계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했습니다. 1차 가나안 정복은 완료했으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배할 때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모두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갈렙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땅 분배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 또한 지도자로서의 기득권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이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정말 멋진 공동체로 이끌어갔음을 봅니다. 삶의 터전 확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만나 세대들의 순종이 만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실로와 일곱 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에게 분배된 요단 서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에는 실로로부터 딤나세라까지 150여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출애굽 4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넘어 실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는 1차로 갈렙의 헤브론 땅 선택에 이어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의 2차 분배는 실로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머지 일곱 지파가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5년간의 피로를 이유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점령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을 미루며 지체합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그들의 과업을 향해 매진하자고 설득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지혜롭게 실행합니다. 첫째, 일곱 지파의 땅 분배를 위해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각각 선정하게 합니다. 둘째,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두루 다니며 땅의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대안으로 인해 일곱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어 출정합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모든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딤나세라를 받음으로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인 딤나세라는 열매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죽어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는 오히려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음으로써 몸으로 실천하는 기득권 사용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6개의 도피성, 실로, 레위인의 성읍들, 길르앗, 요단 강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엘라아살, 레위 사람의 족장들, 비느하스, 만나세대입니다. 오늘은 6개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인의 성읍 48개 관공서인 제사장 나라 시스템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만나세대가 5년에 걸친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에 이어 3곳의 도피성을 설치하므로 모두 6개 도피성이 완료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워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누구나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두 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이 판결합니다. 여기서 만약 도피자가 고의적 살인이라 판정이 나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라고 최종 판단이 나면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만일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생명을 귀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위한 한 개의 중앙 성소와 6곳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 즉 지역 관공서입니다. 이곳은 제사장 나라의 학교이자 제사장 나라의 도피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공중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일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읍과 목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핫 자손 중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이름은 헤브론, 림나, 야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다, 벳세메스,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입니다. 둘째, 남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기업 중에서 10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 엘드게, 기쁘돈, 아얄룬, 가드 림몬, 다나악, 가드 림몬입니다. 셋째,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바산, 골란, 부에스드라,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미살, 압돈, 헬갓, 르홉, 갈릴리,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입니다. 넷째,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루벤, 갓지파 기업 중에서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용노암, 가르다, 딤나, 나할랄,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길르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입니다. 이렇게 분배된 48개 성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레위 자손들을 책임지시기 위함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권고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지난 5년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손에 풍성한 전리품을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멋진 굿바이를 하고 요단 동편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들이 요단 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과거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바알 부올의 죄악과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떠올리며 혹여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칫 내전의 위험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이 길르앗 땅까지 가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서둘러 밝힙니다. 그들이 그곳에 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그들 민족의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후손들의 신앙 교육과 함께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12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운 단을 엣이라 부르며 그 증거로 삼습니다. 엣이라는 히브리어는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달려온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은 생존과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세겜, 세일산, 딤나세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엘라하살, 비느하스, 만나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퇴임 연설을 한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며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고 도피성이 있는 곳으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겜은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둘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며 이방 신상들을 묻으며 새 출발을 다짐한 곳입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과 모세의 당부대로 요셉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세겜에서의 여호수아 퇴임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를 회고합니다. 즉, 족장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거쳐 가나안 정복시대를 회고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7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둘째, 여호수아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즉 모세에 이어 자신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제2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되지 않은 전쟁 영웅 여호수아의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넷째,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결단을 재확인합니다. 다섯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비를 건립하여 그 증거로 삼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110세에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노래는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제1호 모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제2호 여호수아,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베델 등 가나안 정복 지역들과 벳스안, 기드론, 악고, 벳세메스 등 가나안 정복 실패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길갈, 보김, 딤나 헤레스입니다. 등장 인물은 갈렙,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만나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완전 정복을 위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의 전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때 유다 지파는 전쟁 선봉에 서기로 하고 시므온 지파에게도 연합 전선을 제시하여 함께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렙이 앞장을 섭니다. 이때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이 차지한 땅은 드빌이었는데 드빌은 구석진 곳이라는 뜻이며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랏 세벨, 기랏 산나입니다. 드빌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의 본거지로 헤브론 남서쪽 12km에 위치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갈렙은 드빌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전쟁에서 포상을 내걸어 용기를 북돋우고 용감한 사위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전쟁 때 용기 있게 나선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 이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크게 활약하여 드빌은 갈렙에 의해 완전히 정복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드빌 땅을 정복한 것 외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정복한 땅은 스바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한편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벳스안, 다안악, 이블르암, 무깃도 등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베냐민 지파 또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 사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못한 원인은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만나 세대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안 정복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유다지파 전쟁의 승리도 결국 철기 무기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산지의 주민들까지는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로 끝까지 저항하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고도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만 칼을 소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철기 문명에 들어갑니다. 만나 세대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고 용납하다가 결국 그들과 언약까지 맺은 만나 세대를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에 만나 세대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2장 4절의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만나 세대가 회개하며 울었던 곳인 보김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김은 길갈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안타깝게도 만나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은 점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메소포타미아, 모압,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하솔, 게데스, 다볼산, 하로셋 학고임, 기손강, 무리또물가 다안악 등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구산, 리사다임, 에글론, 야빈, 시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직업 교육은 월등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소와 양도 번성시키고 소유까지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들은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자녀 신앙 교육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당부했던 자녀 신앙 교육은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이렇게 만나 세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라고 강조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자녀들의 날을 많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나 세대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엉뚱하게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만나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레위기에 이미 선포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1단계 징계인 흉년과 2단계 징계인 수탈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여호수아의 죽음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등장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이며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오늘 통독 범위인 사사기 5장까지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이며 그 이후 등장하는 사사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첫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지파 갈렙의 사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8년 지배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둘째, 온니엘에 이어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함께 모압을 쳐서 18년 동안의 모압 지배를 끝냈습니다. 이로부터 80년간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셋째, 이후 사사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넷째, 사사 드보라는 바락의 도움을 받아 하솔 왕의 20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40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은 철병거 900대의 병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곳이 바로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 우기에 범람하자 그 일대가 진흙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추격하던 바락 군대에게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유명해 이후 시편에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용됩니다. 시편 83편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또한 성경에서 기손강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 후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후 드보라와 바락은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기손강의 기손은 굴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안악은 모래로 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기손강은 다볼산과 길보아산에서 발원하여 에스드렐론 평원을 지나 갈멜산 북쪽의 만으로 흘러가는 약 37km의 강으로 이 강은 연중 마르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는 요단강 다음으로 중요한 수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안악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끝에 있는 무깃도 남동쪽 9km 지점에 있는 군사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디안, 가사, 오브라, 이스루엘 골짜기, 하로셈, 모레산, 스레다의 베시따,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연합군 오렙, 스헵입니다. 오늘은 오브라 성읍과 하로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 밀타작을 넓은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목민들인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밭을 초지로 삼아 진을 친 후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하며 이스라엘의 토지 소사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같이 많은 미디안의 사람들과 가축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가고 결국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굴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힌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경고하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은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에서 오브라라는 성읍은 새끼 사슴, 암사슴, 영양이라는 뜻이며 므낫세 지파의 성읍으로 현대의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도시 아플레로 추정됩니다.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자 기드온이 장사된 곳이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전한 것입니다. 오브라에서의 기적 체험 이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치를 칩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하로셈 곁에 모여 치를 치고 대치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롯은 이스라엘 성읍의 길보아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은 잘 훈련된 군인 13만 5천 명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할 용사들을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택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창을 놓지 않았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창을 내려놓고 대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야습과 기습으로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 대승을 거둡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한꺼번에 모두 전사하고 1만 5천 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 용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명 가운데 9,700명은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의 용맹과 지혜를 과장하여 자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를 간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해석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창을 들고 물을 마신 사람들, 끝내 물을 마시면서도 창을 놓지 않았던 신중한 300명만 선택했습니다. 셋째, 300명은 창 대신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드온과 300용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요단강, 숫꽃, 분우엘 등 미디안과의 전쟁터, 오브라, 세겜, 그리심산, 그리고 아비멜렉과 요담이 지나간 장소들입니다. 등장인물은 기드온, 미디안 연합군, 에브라임과 숫꽃과 분우엘과 세겜 사람들, 세바와 살문나, 여델, 아비멜렉, 요담, 가알, 수불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숫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숫꽃은 작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숫곳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할 때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함으로 이후에 분우엘과 함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숫곳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집과 외양간을 짓고 잠시 체류했던 것으로 숫곳 근처의 분우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분우엘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와 사사기의 숫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쳤던 숫곳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도망가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왔다가 미디안 군대가 재정비해서 돌아올 때 자신들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디안을 무찌르고 돌아온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사사기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처럼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워 크게 이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리를 택한 멋진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낸 기드온의 행적을 기억하지 않으며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에 사사기 9장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세겜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약 1,000명을 죽여 내분을 잠재우는 듯 했으나 얼마 후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그 성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곳 데베스는 세겜 북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흩어지면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한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야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밀, 가몬, 길르앗, 미스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입다와 암몬의 전투 장소, 요단강 나루턱, 베들레헴, 아얄론, 비라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스라엘의 군대, 암몬의 군대, 입다의 딸,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오늘은 길르앗과 요단강 나루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으로 이곳의 주요 성읍은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수꼬트입니다.
길르앗 역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로 물이 많고 가축을 방목하기에 좋을 정도로 수풀과 초목이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길르앗은 넓게는 갈릴리 저지대로부터 사해 북단에 이르는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은 동쪽으로 암몬, 서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흐르는 모압이 있고 북쪽으로는 바산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얍복강에 의해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여 북부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리고 남부지역은 르벤과 갓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길르앗은 미디안에게 지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길르앗을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 국경 인접지대인 길르앗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암몬 왕의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모세 때의 사건에 대해 암몬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암몬은 당시 이스라엘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다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의 땅을 침략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왕과 싸워 정복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내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결국 전쟁을 통해 그들을 항복시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엉뚱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 경솔한 서원 때문에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이후에 보면 사울왕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길르앗은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피신했던 곳으로 길르앗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서원과 그로 인한 딸의 죽음으로 입다의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는 기드온 때 이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입다는 처음에 그들의 시비가 부당함을 설명하며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인 길르앗까지 모욕하자 참지 못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움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하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여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이 할 수 없는 발음 쉿볼렛, 십볼렛의 발음 구분을 통해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요단강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흘러 사해로 나가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한 나루터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나루턱에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대는 나루턱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뜻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꿈과 사명이 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당부를 그들의 마음에 새겼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당부가 우리 귓전에는 생생한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옛 기억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라, 에스다올, 마하네단, 딤나, 아스글론, 레히, 엔학고레, 헤브론, 가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마노아 부부, 삼손, 딤나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 유다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삼손이 태어난 곳인 소라라는 곳과 블레셋 땅 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며 유다 지파와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소라는 삼손의 출생지이면서 장지가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법을 직접 발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나시린법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요구하는 특별법입니다. 나실린으로 헌신하는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 세 가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 무엇보다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시신조차 만지면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의 호감을 산 후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시린 규례에 대해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부모에게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꿰매 속아 눈이 빠지고 가사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다섯 개 도시 국가 중 하나로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중해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고 삼손의 고향 소라와는 약 57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사는 가나안 정복 후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블레셋에게 뺏겨 다곤의 신전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힘의 비밀을 밝힌 탓에 결국 블레셋의 가사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 아모스, 스바냐, 예레미야, 스가랴 선지자가 가사에 대해 예언했고 신약시대 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그의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래도 삼손은 끝내 사사시대의 여러 사사들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나시린 사사 삼손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 소라와 에스다올, 라이스,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 미가 어머니, 레위 청년, 단의 정탐꾼 5명,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산지와 단으로 지명이 바뀌게 된
라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가나안 중부의 높은 구릉지대를 지칭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베델에서 가나 시내까지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 사론 평야에 이르는 지역으로 해발 600에서 900m의 고지대이며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주요 성읍으로는 베델, 실로, 세겜, 라마다임 소빔, 딤나세라 등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분배 때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항의했을 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여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한 이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둘째, 미가의 어머니가 훔친 일을 향해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셋째, 그러자 미가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합니다. 넷째, 아들의 자백을 들은 어머니는 은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쏟아놓은 저주를 아들이 받을까 두려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의 신상이 아들에게 저주를 막아주고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믿음이 아닌 우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시대였습니다. 이쯤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역인 유다지파 베들레헴의 관공서를 무단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 나라의 책임과 소임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장자의 책임을 맡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그 집에서 은 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받아가며 한 가정의 복만 빌어주는 무당이나 복술가와 같은 개인 제사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단지파와 얽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 다섯 명의 정탐꾼을 라이스 땅으로 보냅니다. 사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가나안과 싸워 그 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골짜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피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라이스 즉 레셈 땅을 정복하려고 계획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레셈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이스는 당시 시돈의 땅이었으나 시돈과 거리가 멀어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맥 사이에 있어서 아람 족속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곳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라이스는 요단강의 발원지여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라이스는 훌레호수 북방 17km 지점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맥 사이에 있던 천혜의 요새로 두로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두로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이곳을 평안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스가 외적들과 멀리 있어 침입자가 없는 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한 후 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정탐꾼 다섯 명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을 보고 우리의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식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제사장 제도를 미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종의 장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 600명과 정탐꾼이었던 다섯 사람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치고 베들레헴 레위 청년에게 더 많은 연봉을 제안하며 미가의 가정 제사장보다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자리로 직장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한 지파인 단지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으로 단지파의 땅이 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으로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바로 그 단이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단을 다시 한번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기록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기초요 미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들레헴, 여부스, 기브아, 미스바, 바알 다말, 림본 바위, 베델, 야베스 길러앗, 실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과 그의 일행, 기브아의 한 노인,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이며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브아가 나옵니다. 유다의 기브아, 에브라임의 기브아, 베냐민의 기브아 등의 지명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일컫습니다. 사사기의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의 전략적 요충지로 실로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사건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불량배들이 활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저지른 두 가지 큰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 레위인은 제사장 나라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첩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기브아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일으킨 사건을 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미스바의 비상총회로 모인 11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의 자기중심적인 상황만 설명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자신의 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 레위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총회는 냉철하게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을 옳게 판단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상총회에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둔 레위인에 대한 처벌은 다루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 기브아 사람을 처단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제비뽑기로 4만 명을 선택하여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다. 셋째, 11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넷째, 총회의 결의에 함께하지 않는 지파는 죽인다. 이 성을 잃은 11지파는 자기들의 총회 결의를 베냐민 지파에게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사정이 이렇다손 치더라도 이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지 말고 신명기 율법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며 내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이나 총회의 결의보다도 그들 지파의 소견과 고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투는 두 차례나 계속되다가 결국 매복 전술을 사용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2만 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전을 치르고 난 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두 번째 비상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상총회에서도 그들은 엉뚱한 맹세를 하고 결의를 합니다. 첫째 총회에서 맹세하고 결의한 내용에 따라 11지파 연합군에 불참한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하기로 결의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 길르앗의 주요 성읍으로 야베스 또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사무엘 상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를 멸절 상태로까지 몰고 간 것을 후회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 외에는 다 죽어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결정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지난 첫 번째 총회에서 11지파에서는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모인 총회에서는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자라는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 200명을 위해서는 베냐민 남자들이 직접 명절 때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종족을 보존하도록 결의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총회의 결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개인 사건이 이스라엘 총회로 확대되고 이 사건에 대한 총회의 사려 깊지 못한 결의와 베냐민 지파의 옳지 못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으로 치닫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시대 사이에 있는 사사 시대는 제사장 나라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에 치우쳐 행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면교사로 보여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베들레헴과 모압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계대결혼법과 기업무를자의 법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으로나 생활 중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자 민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 성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하나님의 증계, 즉 흉년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에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 멀리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때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과 연결해 자신들만 풍요롭게 모압으로 피해갔던 것입니다. 희년법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제법으로 계민수전과 제비뽑기를 통해 가문별로 소유한 토지를 50년을 기준으로 원천적으로 재확인하는 토지 원천 복귀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년을 기준으로 경작권 매매를 허용함으로 경제 융통성을 높여놨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 자체의 지계석은 결코 움직일 수 없지만 희년법에 따라 50년 안에서 경작권 매매는 가능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경제의 융통성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바로 그때 흉년이라는 징계를 피해 희년을 계수하여 남은 기간의 경작권을 팔았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궁핍할 때 오히려 풍족하게 챙겨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는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는 모압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으로도 보호받을 희망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길을 터주고자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자신과 어머니의 양식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갑니다. 이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보아스와 그 밭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임을 고려한다면 정말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사장 나라법, 곧 민수기의 법대로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는 또한 룻을 확인하고 곧바로 밭에서 일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배려 또한 과부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이 당부는 당시의 험한 사유로부터 룻을 보호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의 불량배들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자기 밭 일꾼들에게 레위기 19장의 밭무통이 법도 지키게 합니다. 이러한 중에 나오미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추수 시기가 끝날 즈음 제사장 나라 법으로 며느리 룻을 도와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으로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추수가 끝날 무렵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 나라 법의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과 기업무를자의 법에 따르면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오미는 아직 제사장 나라 법을 잘 모르는 룻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띄엄띄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아직도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기업무를자의 법과 계대결혼법을 잘 알고 시행에 옮깁니다. 보아스는 바로 베들레헴 성의 성문에서 실행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으로 생활 중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었고 민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기업무를자의 법을 말하며 오늘 열린 재판의 핵심 논점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무를자에게 나오미를 책임지라고 말하자 그는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경작권을 판 땅을 희년 연수대로 계산하여 자신의 돈으로 되찾아주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때 기업무를자의 법에 이어 계대결혼법을 꺼냅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기업무를자가 서둘러 포기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룻을 말하자 숨도 안 쉬고 노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는 나오미 한 사람만 거두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큰 이익을 낼 기회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락했던 것이고 또 서둘러 포기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업무를자는 차라리 공개망신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권리는 자동으로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문법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먼저 신을 벗어 기업무를자의 법적 권리 포기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행위는 사실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재산 손실을 두려워했기에 이것까지 감수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무를자가 되어 룻과 결혼합니다.
이웃들은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큰 손실을 공개적으로 감수한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10년 전 흉년에는 흉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베들레헴을 지켰고 10년 후 하나님께서 풍년의 복을 주시자 그 복으로 두 여인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복원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 유명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라마다임 소빔과 실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소빔의 두 언덕, 두 배나 높은 파수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빔은 사무엘의 조상인 숲을 의미하며 라마라고도 부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으로 추정되며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곳이며 이후에 사무엘이 묻힌 곳입니다. 사사기 룻기에 이은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 즉 라마에 살고 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모세를 통한 제사장 나라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우경을 공부한 한나에게 가정에서 자녀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처럼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처럼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헌신자를 배출하는 곳이었으며 자녀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수백 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나시림법에 대해 알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처럼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 내지 4세까지 수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나는 그의 가정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며 수소 3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한나 가정의 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자기 집에서 사무엘에게 나실인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나실인 사무엘은 나실인 삼손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게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제 어린 사무엘은 라마를 떠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며 엘리 제사장이 기거하는 실로에서 살게 됩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워
중앙 성소가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실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 3차례 중앙 성소인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올 때 어린 사무엘과 한나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엘리는 비록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잘 교육하여 훌륭하게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 오경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의 제자 교육은 어떤 스승의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방법은 첫째 엘리를 통한 율법 교육이며 둘째 홈니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사무엘 때에 실로의 중앙 성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벤에셀, 아벡, 실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미스바, 베델, 길갈, 라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로부터 150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지속해서 5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아직 활동하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아닌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서둘러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로로 갔다가 일곱 달 만에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 그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에 두었다가 가드와 에그론에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아스돗에서는 다군 신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벳세메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시내산, 광야, 길갈, 실로, 에벤에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 20여 년 동안 있다가 다윗 시대에 기랏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에 모셔지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수레에 실려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끝자락의 어두운 한 단면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만나 세대 이후 새로운 세대인 미스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탄생시킨 미스바 세대의 그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 미스바를 가리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였고 사무엘의 순회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매년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회했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 첩의 살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탄생시킨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행복한 이야기를 체험했습니다. 첫째, 미스바 세대는 정치적 측면에서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뇌물 없는 권력, 곧 공정한 권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둘째, 미스바 세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절대 흉년이나 수탈을 당하지 않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셋째, 미스바 세대는 국방 외교적 측면에서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에 블레셋은 사무엘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계를 해체하기 위해 철병기를 들고 침략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불필요한 내분 없이 단결하여 외부 세력들의 침략을 억제하므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을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5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는 3대 명절, 4대 절기 그리고 1개의 중앙성소와 48개 지방 관공서들이 온전하게 제사장 나라의 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대 제사를 일상화한 멋진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부엘세바, 라마, 에브라임 산지, 숲,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요엘, 아비야, 기스, 사울, 사울의 사환, 선지자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곳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며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으로 달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그 부엘세바를 일컫습니다. 부엘세바는 헤브론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세바로 불리기도 하며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는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로 중요한 부엘세바로 아들들을 보내 사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비교해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사사들의 치리 대신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즉 왕정 제도를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는 첫째,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하자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 제도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 요구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가진 폐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왕정 제도는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왕의 폭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쓰는 아이처럼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왕정 시행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명기를 토대로 제사장 나라와 왕정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둡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일곱 가지 트랙, 일곱 개의 큰 그림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인 모세 오경에 이어 두 번째 트랙인 왕정 500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왕정 500년은 사울 왕으로 시작되어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등장은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에게 네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둘째, 사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사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됐지만 당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넷째, 사울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두 지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사사시대의 기부와 사건으로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렇게 세워 열두 지파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미리 왕으로 정하시고 12,000대 1의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